엄마가 약간 머리가 아파가 좀 정상이 아니어서 부처님 마음에 끌고 오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돈 갖고 나가버리대. 처음에는 저의 선택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강요 같이 하자 좋다 투정 부리고 말고 할 그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아 나는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보람을 찾기 위해서 지금 행복이란 말은 내하고나 해당이 없고. 보람이 뭔데요? 애들이 정상 성장해가 잘 사는 걸 보는 거지. 다음날 이른 새벽 갑자기 쏟아지는 빗줄기. 비상이다. 트럭 만물상에게 비는 최악의 상황이다. 바라이하고 뒤에 가이하고 비 오면 안 되는데 적게 돼가지고 다리 밑이라도 피하러 가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이것저것 재울 시간이 없다. 텐트도 대충 챙겨놓고 출발을 서두르는 상아씨. 한시라도 빨리 비 피할 곳을 찾아야 하는데. 다행히 다리를 만났다. 트럭 세 대가 한꺼번에 비를 피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 한숨 돌리는 사이 다시 아버지의 고집이 시작됐다. 올라가자. 올 이놈이 소나기라서 비 나왔다고. 이 비 속에 이동해서 장사를 하자는 것. 조금만 기다렸다 가려고. 어? 그럼 조금만 기다렸다가 한 5분 기다리면 되겠다. 비는 하늘보이 다 왔네. 힘든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아버지 때문에 고리는 자해. 일단 잠도 못 잤고요. 거기다가 물건도 졌잖아요. 비 오고 이러면 그냥 기분이 나빠요. 아무래도 비가 그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일단 세 사람은 젖은 몸으로 쪽잠을 청했다. 오후가 되자 개인은 하늘. 만물 트럭도 젖은 몸을 말린다. 가자 따라와. 아 대나. 쟤는 좀 시계 놔두고 오늘 너무 뒤다. 늦게까지 시험친 상아를 위해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그 사이 혜용 씨 부녀는 개울가로 향하는데. 자 물이 담가 여기서 양말을 하고 물이 담가. 넘어져라 넘어져라. 밀린 빨래를 하기 위해서다. 야, 또. 그럼 옷에 빨래할 거 생기면 어떡해요? 이렇게 빨아야지. 개고 이런 데 물 흐르는 데에서요. 빨아야지요. 늘 딸에게 빨래를 맡겨온 혜용 씨도 소매를 걷어붙였다. 빨래 자주 하세요? 나도 하지. 거짓말. 하는 거 폼을 봐라. 얼마나 내가 빨래를 많이 했는데. 언제부터? 응? 아, 2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아, 20년 빨래 경력치곤 참 어설프다. 다 지냈어. 그거 대놓고? 네, 네. 아, 너 진짜로 시집 안 갈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진짜로 시집 안 갈 거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장가 가는 게 어때? 장가 가는 게 나 힘없어 못 가. 자애는 시간이 없어서 시집을 못 갈 판. 한 번 나오면 적게는 보름에서
길게는 두세 달이나 시골을 떠도니 연애는 물론 친구 한번 만날 기회가 없다. 왜 아빠 장가 가지? 장가 가면 나 솔직한 말로 여자한테 뒤 있거든. 그 여자가 무서워? 무서워서 못 가. 그래? 혜영 씨는 20년 전 아내라는 단어를 마음에서 지워버렸다. 예, 엄마가 약간 머리가 아파가 좀 정상이 아니어서 그래가 돈만 챙기고 나머지는 막 엉망진창이야. 그래도 부처님 마음에 끌고 오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돈 갖고 나가버리대. 야, 이거 지난 일 이야기 하면 뭐 어때? 이제 다 늙어버렸는데. 이때 내 제일 좋아하는 노래 있다. 바람 부는 저 들녘 위에 삼포로 가는 길이겠지. 구비구비 산길 걷다 보면 한 발 두 발 한숨만 나오네. 아~ 노래 가사처럼 굽이진 혜영 씨의 인생. 지독한 가난 속에서 자라 깨달음을 얻고자 입산 수도에 불교에 귀의. 다시 세상으로 나왔지만 결혼, 사업을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때문에 외롭고 상처가 많았던 자애 씨. 자식들에게 엄하기만 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안고 자랐지만 결국 뜻을 거스르지 못했다. 처음에는 저의 선택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강요. 같이 하자. 좋다. 힘들었었어요. 그렇죠. 되게 힘들었죠. 저희 아버지 근근히 버티셨어요.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저는 뭐 투정 부리고 말고 할 그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아 나는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이미 마음을 접었죠. 뭐 진학이라든가 취직이라든가 이러면 마음을 접었고요. 아버지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시니까 내가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겠다 싶은 거예요. 며칠 후 만물 트럭에 손님들이 찾아왔다. 길에서 만난 실업팀 하키 선수들. 아이, 아야. 야, 어때? 자네 몇 살이야? 22살. 야, 자네 상하야. 왜요? 22살. 니하고 20살도 갖고 딱 됐다. 22살. 저는 어떠세요? 아니야. 하고 싫어 주방기구 사모님. 아 웃겨. 하고 싶어 하기 싫어 말만 해. 에이 인수 없어. 다짜고짜 한 아가씨를 붙잡고 아들에게 찍어다 붙이는 아버지. 야 지금 현재 경희대 2학년이야. 가득해. 너무 갑작스런 상황이다. 어디 갔어? 이리 와. 대장 아닌데 이거 이어제. 제일 마음에 들어요? 어머, 인상도 좋고 이쁘다. 일본의 만물, 야명함이거든. 네. 성이 뭐야? 박이요. 박씨, 미랑 박씨. 좋았어. 어, 남자친구 있는지 없는지 왜 안 물어봐? 했잖아. 운동하는데 무슨 남자 만날 얘기 있어. 맞지? 네. 운동하는데 남자 만날 얘기가 어디 있어. 공개로 데이트 시작하자. 공개 데이트. 저리 봐, 야, 저리 봐, 얼굴 봐. 우리 얼굴 봐, 빨리. 야, 내일 방송 나가. 아, 저 생얼이에요. 아, 자고 고개 들어, 고개 들어. 내친김에 아들의 짝으로 도장 찍으려는 혜영 씨. 이와서 가야 돼. 아, 세상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가세요. 죽기 전에. 혜영 씨에게 이런저런 다짐을 해주고 나서야 겨우 돌아가는 아가씨. 만남의 자리가 이렇게 끝나는가 했더니 이번엔 당사자가 직접 나섰다. 연락처를 좀 받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연락처.
연락 좀 줘봐요. 한번 조금 이야기해보고. 평소 쑥맥인 줄만 알았던 상아 씨. 마음에 들었는지 과감하게 전화번호를 묻는다. 아가씨도 영 싫지는 않은 모양. 많이 잡았어. 운동 열심히 해요. 아버지가 만들어준 만남의 자리가 즐거웠는지 상아 씨의 입이 귀에 걸렸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늦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늦둥이택이니까 그 터울을 조금 당겨줬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꾸 20살 때부터 좋은 아가씨 하나 만나가 빨리 손자 좀 보자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셨는데, 근데 상황은 살짝 아직은 돌아다니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가족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준 만물 트럭이지만 이럴 땐 벗어나고 싶은 굴레다. 다음 날 인기 만점 만물 트럭이 왔는데 손님이 없다. 사는 사람이 없으니 파는 사람도 기운이 빠지는데 혜웅 씨와 상아도 보이지 않는다. 이제 보니 TV 삼매경. 막대기로 하는 축구. 빨리 가는 지금 모르니까. 필드 하키 경기다. 어제 보니까 쑥스럽고 좀 그런 거 있는데 운동할 때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네. 운동할 때 전혀 다른 모습이지. 하키의 보장입니다. 기기. 이게 야이가. 아 맞다. 11번. 아 야이가. 맞다. 야만또. 어제 만났던 아가씨의 경기가 마침 생중계되면서 두 남자가 넋놓고 보는 중이다. 어떤 스타일인가 한번 보려고 보니까 아주 용맹스럽네. 용맹스럽다. 그동안 관심도 없었던 하키 경기를 목 빼고 보는 두 사람. 하지만 주인공의 얼굴 한번 보기가 쉽지 않다. 항상 나와. 야는 얼굴 자주 나오는데. 아이고 이걸 한번 보러 가요. 아까 한번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보러 가요. 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뭐 한 번 했느냐? 11번. 아. 어디? 14번이었네. 지랄해. 헷갈리고. 내가 다 했대. 두 남자의 골을 보다 못해 쫓아들어온 자혜 씨. 빨리 해라. 아까. 해라. 아? 빨리 썼네. 야 이 동네 어느 동네고? 빨리 나가. 들어왔어요? 뿌리인가? 파리채까지 들었지만 소용이 없다. 야 나 또라 혹시 지 말로 될까 봐 운동선수가 지 말로 될까 봐 열심히 보고만 왔다. 이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 마시는 격. 철없는 아버지와 아들은 전후반 70분을 꼬박 TV 앞에서 지켰다. 오늘 장사 끝났어. 그날 밤 혜웅 씨 가족이 2주 만에 집에 돌아왔다. 그렇군. 그러나 쇠사람을 반기는 것은 따뜻한 집이 아니라 창고. 아무리 봐도 물건이 수북하게 쌓인 창고다. 창고 안에 그냥 집이 들어온 거죠? 그냥 아파트랑 똑같은 구조예요. 왜요? 이거는 아파트와 같은 구조요? 네. 거실이 좀 창고 같고 그렇지. 그냥 실내 구조는 아파트랑 똑같아요. 빨리 벗겨라. 갖고 나갔다가 다시 다 갖고 들어와야 돼. 돌아오자마자 집안 정리에 들어가는 남매. 오랫동안 비워둔 집은 할 일이 천지다. 예, 밖이 더 편해요. 집이 편해요, 밖이 편해요. 밖이 편한데요. 상아씨도 마찬가지예요. 네. 보통 집에 오면 와 집이다. 집에 오면 할 일이 더 많아요. 밖에 나가서
물건 판 거 정리해야 되지. 집에 뭐 밥 다 해 먹어야 되지 다시. 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버님은 밖에가 편해요? 이 집이 편해요? 나는 밖에 편해. 첫 텐트가 제일 좋다니까. 모기한테 물릴 일도 없고. 집 좋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 가족 중에 집 좋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텐트 좀... 보람을 찾기 위해서 지금 행복이란 말은 내하고는 해당이 없고. 제 보람이 뭔데요? 애들이 정상 성장해가 잘 사는 걸 보는 거지. 잘 되는 걸 보고 죽어야 편치. 맑은 게 아니다. 한 잔까지 먹어야 돼. 근데 한 잔만 먹어. 다음 날 아침. 자이신 남매가 트럭 물건 정리에 한창이다. 어우, 오버. 오버. 아니지? 오버하는 거 맞았구나. 아, 힘들다. 식은땅이 만나는데. 집에서 머무는 시간은 겨우 이틀. 하지만 트럭 세대에 실린 물건을 모두 정리하자면 이틀도 빠듯하다. 그러나 예전에 비하면 지금의 피곤함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프타린 몇 개 갖다 던지나. 혹시 지 들어오면 지 도망가게. 이 앞에 문 앞에 하고. 아빠 옛날에 여기 살 때 어땠어? 컨테이너 살 때. 답답히 살았지. 좋아가 누가 사노. 왜 그렇게 살아야 됐는데 컨테이너에서? 내 군대가 있을 때. 10원도 없었으니까. 돈이 없어서 컨테이너 살았나? 그럼 뭐. 천냥부터 시작해가. 그래 10년 전에 천냥 유행할 때 천냥부터 시작해가. 하나하나 키워들어오면서 그때부터 꿈을 가지고 하나하나 키워온 거지. 그래 3년 만에 차 3대 만들고 5년 만에 물건 확보하고 8년 만에 집 짓고 7년 만에 집 짓고 확장하는 거 선명하게. 이거 알죠 이거? 봐라 이번 가을에는 이거 다 저기 저 뭐라카노 적재함 옆으로 이거 다 옮겨버리고 여기다가 창고를 하나 짓자 이게야. 그러면 이제 봄 내년 봄부터는 완전히 장사가 확장이 되는 거지. 컨테이너 박스가 번듯한 창고 달린 집으로 변화하면서 혜영 씨 가족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원하지 않았던 일에 뛰어들어 20대를 바친 자혜 씨는 더욱 그렇다. 누나는 누나 인생에서 몇 년 전과 현재와 달라진 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달라진 게? 응. 마음의 변화? 어떤 거? 그냥 막 답답하고 허무하고 막 이랬던 게. 답답하고 허무하고 이랬던 게 어떻게 됐는데? 좀 덜한 것 같아. 그래도 그게 다 조금 우리가 옛날에 고생했던 거가 조금 빛을 냈기 때문에 좀 가정 환경이 좀 나아져서 그런 건가? 그럴 수도 있고. 노력의 결실 같은 건가? 아닐 수도 있고. 저 힘들 때 그냥 우리 아버지 자꾸 약해지는 거 느껴질 때 자꾸 마음에 준비하고 계실 때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물론 아빠가 하고 나서 한 몇십 년 후에 나도 갈 거니까 너무 그렇게 큰 걱정하지 말라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고. 그날 밤 누나야 내가 좋은 제안이 있어. 아빠가 이제 늙어서 이제 방송 같은 거 녹음해서 뭐 하게 되면 누나야가 직접 하셔야 될 수도 있어. 그동안 아버지가 해오던 트럭 방송을 연습하자는 상하 씨의 제안. 도마, 박달 도마, 프라이팬, 냄비가 왔습니다. 아, 싸고 좋은 마술 트럭이 왔어요. 괜찮지? 괜찮지? 꽁타는 거 아니지?
공타 이거. 어? 젊은 혈기를 넣어서 발랄하게 만들어 보겠다며 열심인 동생. 하지만 자신은 영 내키지 않는다. 봐봐 봐봐 글자를 읽어봐. 자 한번 읽어봐라고. 됐거든. 저로 꺼져버려. 아 빨리 보자. 다 잘할 수 있잖아. 근데 왜 그게 안 되는데 너야나. 안 되는 걸 내가 못 자라고. 못 자랐고. 못할 수도 있지. 동생의 설득에도 꿈쩍하지 않는 자혜 씨. 10년 동안 한 번도 메가폰을 잡지 않은 그녀만의 이유가 있다. 짧은 휴식을 마치고 만물 트럭이 출발하는 날. 출발 1분 전. 저마다 출발 준비를 하는 혜용 씨 가족. 트럭에 꽉 찬 물건을 보니 이번 여정의 길이가 짐작된다. 이제 해수욕철이 다가왔잖아요. 이제 해수욕장으로 가면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잡고 가는데 그게 두 달이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한 달은 넘어가요. 첫 번째 목적지는 울산. 사람이 많이 들고 나는 수산시장 주차장에 자리를 잡았다. 차에 포장을 걷기도 전에 찾아오는 울산 아줌매들. 성격 한번 급하다. 아 가요 한 거 하나. 오케이 이거 사면 되겠다. 하나요. 그렇지. 야는 얼음 깨고 야는 꽃밭. 이시요. 만원 12,000원 12,000원 억센 아주머니들 사이에서도 절대 기죽지 않는 자혜 씨. 오히려 신명이 난다. 돈 이만이 장난보다. 집 이따 나오면은 일단 어딜 가나 너무나 너무 반갑게 받아주세요. 기다렸다 왜 이제 왔냐 이러면. 그쵸.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잠시 손님이 잦아든 사이. 부끄럽다. 왜 그래 뭐하노. 경이 10년이 돼갖고. 응? 말 그대로. 자. 아버지와 동생이 오늘은 작정하고 자혜 씨를 몰아붙인다. 만물 트럭 방송을 해보라는 거. 가라 팔로 가라. 빨리 해라. 이 뭐 이런 뺄걸 빼지. 사실 10여 년간 단 한 번도 안 했던 자혜 씨. 트럭 방송을 안 하는 것은 자혜 씨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아버지의 강요로 시작한 트럭 일을 그냥 인정해버리는 것 같아 싫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젠 마음을 정할 때가 왔다. 자, 무지무지 싸게 파는 마물차가 왔습니다. 공구, 철물, 주방용품, 생활용품, 거무통, 거무다라, 칫솔, 면도기, 도마, 박달도마, 후라이팬, 냄비가 왔습니다. 됐다. 뭐 웃었어? 왜 웃는다? 그 밑에 중요한 거 있잖아. 아, 이거 됐거든. 혹시 밥비를 묻겠대 이년아. 내 내일 내 없어지더라도 내 찾지 마네. 지랄을 가라. 내 얼씨 답답해. 죽밖에 말아 내가. 쇠약해진 아버지와 하나밖에 없는 동생. 자혜 씨는 또 한 번 가족을 위한 선택을 했다. 목표가 아버지 편안히 보내드리고요. 동생 내 자리 남는 거 지켜보는 거. 본인한테는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게 제 목표예요. 그게 제 인생이에요.